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.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.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.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잘 듣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.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을 불러주실 텐데요. 이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이름 맞추기 쉽지 않죠. 그래서 저희들은 보기를 드릴 겁니다. 이 가수의 이름은? 이름은? 1번. 1번. 은하수. 은하수. 2번. 2번 설아수.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? 아 굳이 그렇게? 아 아주 촉촉하게요. 자, 이 가수는 누굴까요? 이 가수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요,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. 야, 잠이 확 깨겠는데요. 그래요. 자, 박수로 청해 듣죠. 생긴 밤이면 밤마다라니 몰라. 네. 자, 밤이면 밤마다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? 직접 누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설하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봬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얼마만이에요? 몇 그러니까. 년 된 것 같은데. 네,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못 왔다가 네네네. 이제 확 풀리고 또 날씨까지 같이 풀려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요. 아유, 봄처녀네, 봄처녀야. 그러니까요. 예. 자,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얘기 좀 들어볼까요? 뭐 하고 지냈어요? 어떻게? 아, 제가 이제 드디어 네? 학교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올해 복학을 했어. 아, 복학이 아니라 졸업을 했어요. 대체 얼마만에 졸업을 했길래? 제가 지금 그 학교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가 봐요. 네네. 아, 나 군대 갔다 온 줄 알았네. 네, 그래서 지금 너무 네.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활동만 하려고. 졸업했구나. 네.
그 전공이 뭐였었죠 그때? 방송연예과 이제 K-pop 전공이었는데 네네네네. 이제 K-pop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. 저는 춤도 또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입시 학원을 또 다니기도 했었고 네. 또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노래도 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K-pop 전공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을 꿔왔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데뷔와 동시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예. 2년 반 정도. 휴학을 하고 네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학교 다시 복학을 다녔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학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맞아요. 이제 졸업이라는 걸 했으니 좀 시원하기도 하고 맞아요.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은 설 하수입니다. 하수 예, 화가 아니고 예, 나 그 화장품 좋아해가지고 보내신 분도 있고 아 저희 엄마도 좋아하셔가지고 네. 아,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긴 했었어요. 아 네네네. 네, 짝대기 하나 빼가지고 혹시 서른두씨 만나보셨어요? 그 제가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곡이 네. 서른두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주신 곡이에요. 야 그래서 딱 맞네. 그럼 뭐 그냥 아빠라고 해도 되겠는데요? 아 근데 선배님이랑 친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위에 계신 대선배님이셔가지고. 아 그럼 노래 주실 때 네. 만남이 있진 않았어요? 아 만남은 있었어요. 그때까지만 만남이었었던 거죠. 그때 딱 이제 하고 녹음 딱 하고 끝났었어요. 그때 음색이 굉장히 매력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. 그렇군요. 그러면 그때 받았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? 그때 받았던 노래가 그 남자랑 부킹. 서른도 느낌이 있구나. 그럼 우리 이제 그 남자 한번 들어야죠. 아, 네, 그 남자. 예, 예, 예. 들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그 남자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. 오!
이 간드러진 창법은 트롯으로 올 수밖에 없었네. 아니 그런데 저 네.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래 트롯 하셨잖아요. 아 어렸을 때에는 무조건 가수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네. 이제 점점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엄마께서 이제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걸 맨날 들려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라오면서 그걸 듣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제 트롯에 그런 감성이 이제 젖힌 거죠. 그러면은 진짜 그 설아수 씨도 아주 어렸을 때 네. 요즘처럼 이런 그 뭐 오디션 프로그램 있었으면 나갔겠네요. 전국 노래자랑을 나갔어. 오, 맞아요. 어렸을 때 그랬다면서요? 아 맞아요. 전국 노래자랑에 이제 나가가지고 예. 아 아예 어렸을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서 네. 네네. 그래서 그때 이제 운 좋게도 상을 받아가지고 작곡 선생님을 또 만나 뵙게 돼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가게 됐죠. 그 미스트롯은 경험을 많이 쌓으셨나요? 아 그때 이제 시즌 1때 그때 똑 떨어졌잖아요. 이제 팀 미션에서 아, 그렇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얘기하지. 아, 네, 그래서 예, 그 물어보는 게 저기 그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아.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네. 아, 네, 그때는 예. 이제 처음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네네네.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로 올랐는데 생각보다 일찍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네. 또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. 그게 정말 방송이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. 이게 TV에 틀면 제가 나오니까.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는데 연락을 받으니까 네네네. 사실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그 보고 또 봐도 그냥 아 재밌네. 약간 이런 네, 그래서 경험 삼아 잘했네 이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. 그래요. 설하수라는 이름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네.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예. 그 남자라는 노래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. 야, 근데 진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. 벌써 끝난 시간 됐나요? 네. 아이고 빠르네요. 그러니까요. 뭔가 저 혼자 얘기하고 간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깐 여쭤볼까요? 네, 이제 살랑살랑 봄도 찾아왔고 네. 코로나도 많이 풀려가지고 저 지방, 전국 방방곡곡을 아주 제가 네.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~ 많은 분들께 그 남자라는 곡으로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따뜻한 봄 햇살 맞으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고 설아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또 주홍 오빠 우리 수진 언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말도 잘하는 거지. 자 네. 그럼 어떤 노래 들려주시면서 인사 나눌까요?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.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 전해드릴게요. 아, 그래요.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설하수입니다.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 장난쳤나요? 사랑이 그런 건가요? 이리저리로 왔다 또 여기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?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
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사랑 잘 가요 안녕 사랑 드디어 찾아옵니다.